미성년자 성착취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던 전 롯데 자이언츠 서준원이 이번엔 부산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추돌사고를 냈고 택시기사와 승객 두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고작 8개월 만의 일인데요. 경찰 조사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서준원이 억울하다,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하며 제2의 인생을 응원한다던 소수의 부산 롯데팬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야구 커뮤니티 내에선 진짜 레전드다, 악마의 재능이 아니라 악마가 될 재능이다, 왜 하필 기아차를 타냐며 다양한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 센터였습니다.